우리 그거 받았는데. 신부 너무 예뻐요. 그치? 네, 너무 예뻐요.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? 저희 우리 박도경 대표님이잖아요. 또 오예요. 네, 아무튼 축하해주러 왔어요. 네. 내 친남동생으로 나왔지. 네,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행복하시고요. 형, 부럽네요. 아기 많이 나시고. 떠나잖아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어떻게 오셨어요? 누구 축하해주러? 아니 근데 왜 오신 거예요? 취재하러요. 무슨 취재? 결혼식이요. 아시네. 누구 축하해주러 오셨어요? 아니 축하해야죠. 첫 봤던데 내 통과가 딱 맞았어. 내 이럴 줄 알았어. 아, 아셨어요? 에이, 이미 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. 두 번째 누가 갈 것도 딱 이미 오셨어. 두 번째 누가 가요? 얘기 안 해. 해주세요. 전진씨? 전진씨 가시나요? 아, 아직 모르겠어요. 아, 에릭씨한테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. 정유가 행복하게 살아라. 진짜 축하한다. 에브리 해피데이. 정유 형 정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. 어떻게 우리 삼형제 중에 큰형을 먼저 두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복하게, 네.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축하합니다, 형. 모르겠어요. 막 제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저 괜히 정혁이 형이 장가간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. 너무 기분 좋았죠. 네. 또 묘한 설렘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네. 에릭스하고 어떤 인연으로 오게 됐어요? 저는 이제 정혁이 형이랑 같이 삼시세끼를 같이 촬영을 했고요. 네. 이번에 또 같이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그 전에 형이 결혼식을 하게 됐네요.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. 혹시 오늘 축의금 많이 준비하셨나요? 뭐 성의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준비했습니다. 저는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형이 어떻게 사나 두고 보고 갈 거예요. 형 축하해요, 형. 사랑합니다, 형.